미팅? 그래. 아, 믿었던 추랑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 어떻게 단위를 내리고 미팅을 나가냐고. 아, 진짜. 이거 바람이 잔뜩 들었구만. 이 아줌마가 정말. 지난달에는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프랑스 회장 다녀왔거든요. 보러 한번 해봐요. 야, 너 저번 달에 뉴욕 갔다 온 얘기는 해봐. 근데 너 어쩜 이렇게 세 분 다 미인이시냐? 이 정도 미우면 남자친구가 있지 않아? 눈이 좀 높아. 저기 춘영 씨가 손금을 좀 잘 봤는데 손금 좀 봐줄게. 그래. 예. 우리 이러지 말고 활발하게 나이트 뜨죠. 베니스 넘어섰던 오스카까지 휩쓸기를 위하여! 위하여! 감독님, 날 추운데 촬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번 영화는 감이 좋아. 역시 변사장 기획력이 최고야. 수고했어. 아,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상, 소품 모두 우리 영화 분위기에 잘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잔으로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죠. 자, 우리 영화 대박을 위하여! 위하여! 어머, 뭐예요? 죽으면서 왜 이래? 몽영아! 너 아까부터 왜 자꾸 남의 여자한테 얼쩡대냐? 남의 여자? 누가 남의 여자야? 니끼 바다 같은 게. 꺼져. 뭐? 저 씨 정말. 넌 또 뭐야? 괜찮아? 괜찮긴 한데 아저씨랑 저랑 지난번에 싸우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구해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아저씨는 안 그러세요? 뭐 그냥 미안하고 쪽팔린 걸로 비었다고 치지. 지난번에 내가 오해한 거더군. 사과하지. 그 실장. 아유, 미안하게 됐네. 어? 아니, 그게 미안하네. 용서해 줄래? 진짜로 미안하네. 아저씨 그만하세요. 됐어요. 얘한테만 미안하면 됐죠 뭐. 근데 우리만 미안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이런 데 출입해도 되나? 예? 그게... 여기서 나가지. 마침 전해줄 것도 있고. 야, 또 어디 가?
이번엔 또 아저씨냐? 성준아, 그만하자. 뭐 하는 짓이야? 뭔데 나서요? 둘이 알아요? 안다면 아는 사이지. 그럼 그쪽은 무슨 사이인데 나서나? 나요? 준영인데 마누라인데요. 요즘 고등학생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마누라라고 하나 보지? 아니요, 나의 남편이라고요. 유부녀인데? 유부녀? 고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나? 고등학생 맞고요. 유부녀도 맞아요. 몽룡아! 어휴, 이 바람 날아 준 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게, 네가 뭐하러 나서 일만 더 크게 만들었잖아. 야, 그래도 그 늦기 빠다 자식들 펴준 건 나다. 그 자식은 눈에 힘 한 번 더 주고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넌 앤 거야. 천지무건 못하고 주먹부터 나가잖아. 눈빛 한 번으로 확 휘어지는 힘. 그게 진짜 남자고 어른이지. 참, 눈빛의 힘. 그 사람 무슨 철인 18호신가? 눈에서 광선도 나오나? 아무튼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지. 아, 저게 정말! 야, 화내지 마. 전화할 때 미팅 같은 거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 결혼했다고 못하는 거 속상하겠지. 아, 그게 아니야. 쟤는 속상하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그래서 속상해? 어? 아, 쟤 일부러 저러는 거라니까. 아유, 하여튼 성춘향 가만 안 둔다. 씨. 아, 누나, 나 먼저 갈게. 야! 야, 마신가! 야, 너 뭐 때문에 싸우는 남자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야, 뭐가 돼? 야, 너 날씨한 거 아버지한테 꽂으려나? 너의 불안한 위태롭던 손짓. 준영인데 마누라인데요. 나의 남편이라고요. 유부녀인데? 이미 지나버린 약속 때로 모든 걸 즐기는 듯 오랫동안 내게 말했지. 바람?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어? 내가 신경을 꺼야지. 맞다, 내일 앞에 길이네. 산소 가야 되는데. 쟤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필 이럴 때 싸우냐. 눈빛 한 번으로 확 휘어지는 힘. 그게 진짜 남자고 어른이지. 야, 노크 좀 해. 왜? 저기, 라면 끓일 건데 안 먹을래? 너나 많이 먹어. 근데 라면으로 되겠냐? 참기름에 버터까지 팍팍 넣어서 비벼 먹어야지 그냥 느끼한 눈빛이 팍팍 나오지. 됐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야! 나 밴댕이 생선인 거 알아? 그럼 소갈딱지 뭔데? 저기, 씨. 소갈딱지가 소갈 머리야? 아이고, 소갈 머리 뭐야? 잘 오셨습니다. 어, 그래. 일찍 들어오느라.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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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부러지겠다. 엄마. 저 어디 간대? 어, 몰라. 어디 좀 다녀온다는데? 아, 혹시 그 눈빛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있길래 처음 있는 장인 선미에도 못 가. 진학 상담한데 용룡이 성적 생각한 거 엄마도 알잖아. 사위 얼굴 좀 봐주려고 했더니야. 아이고, 네 아버지는 그런 복도 없나 보다. 장모님! 꽃 사느라고 좀 늦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진학 상담한다며? 아, 저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엄마 갖다 드리래요. 아유, 고맙게들 해라. 아니, 그러자 푸른 꺼라 왔지? 아, 그럼요. 예예야, 아버지 기다리시겠다. 빨리 들어와. 어? 아이고. 준영 아버지, 사위 왔어.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던 우리 딸 춘향이 고이고이 잘 자라서 훌륭한 신랑 만나서 시집갔어. 에고, 이 나쁜 사람아. 나하고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사위도 보고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고. 아이, 나쁜 사람아. 우리 엄마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야. 1년 동안 흘릴 눈물 아빠 앞에서 다 빼놓고 가야 또다시 1년을 버틸 힘이 난다나. 어릴 때 나도 같이 울었는데 이젠 안 울어. 나까지 울고 가면 우리 아빠 여기 혼자 남아서 매우 우리 걱정만 할 거 아니야. 불쌍해 보이냐? 그럼 좀 잘해라. 안 불쌍한데 내가 왜 잘하냐? 무튼 와줘서 고맙다. 나도 이 정도 싸가진 있다. 전화드려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걸 날 보고 어떡하라고. 다음 버스? 엄마가 탄 버스가 마지막인데? 아유, 그 아래 산지기 할머니 집 알지?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아가씨. 자, 엄마 끊어요. 끊어. 엄마 때문에 미쳐 미쳐 진짜. 야, 힘들어. 좀만 천천히 가. 야, 이 집 맞아? 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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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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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우리 춘향이 왔는가? 할머니. 그래. 자. 자, 시장 같은 게. 어여, 들어와서 먹어. 할머니. 에? 저희 올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예? 아, 몰랐지. 아, 나가 뭐 천리 아니던가. 밥도 미리 지어놓고 기다리셨어요? 난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아니, 저 거시기 하니까 쉬어잉? 할머니, 전 밥 먹고 할머니랑 건너갈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요. 난 옆에서 걸깨적거리면 거시기에서 잠 못 자. 방금 요거 한 개 남았은 게 둘이서 거시기 하더라고. 응? 네? 그리고 말이야, 난 잠기가 어두워서 옆에서 뭔 짓거리 했어도 모르니까 신경 쓴 걸 말더라고.